나옵니다. 자, 그녀는 지금 샛노란 A라인의 반팔 원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랗습니다. 병아리처럼 노란 원피스를 입고요. 머리에는 지금 해바라기 헤어 피스를 했고요. 팔에는 지금 금으로 된 팔찌를 했습니다. 상콤해요. 팔찌 사이로 살이 튀어나와가지고 마치 꽃이 튀어나온 것처럼 볼륨감을 표현했어요. 아우 상큼합니다. 아우 이쁘다. 머리도 지금 샛노랗게 상아색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깔맞춤이에요. 지금 흰 색깔 운동화를 신음으로써 굉장히 상큼하면 소녀스런 느낌을 아주 좋습니다. 상큼해요. 예쁩니다. 자, 우리 이상준 씨 나옵니다. 이상준 갑니다. 못생겼나? 저 두꺼비 인형 뭐야? 두꺼비 뭐예요, 두꺼비? 자, 어제 왔습니다. 일본에서 휴가를 보내고 어제 온 이상준 씨가 일본에서 이상한 두꺼비 인형을 샀습니다. 인형이라 하면 귀여워야 되는데 말이죠. 이상준 씨를 꼭 빼닮아서 징그럽습니다. 자, 오늘은요. 검정색 블랙티를 입고 왔는데요. 저게 굉장히 고가의 70만원 상당의 티입니다. 진짜요? 집에 있는 옷 중에 가장 비싼 옷. 하지만 저 옷을 받고 헤어진 이상준 씨. 내 옷을 샀어요. 야, 가지가지한다. 근데 지금. 근데 티가 너무 예쁘지만. 네. 어떻게 이상준 씨가 입으니까 절대 70만원 이상의 고가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네. 제가 웃기기라도 하라고 저의 핑크색 모자와 가발이 달려있는 핑크 모자를 드렸고요. 눈이 너무 못생긴 이상준 씨를 위해서 예쁜 눈을 가진 안경을 저희가 씌워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누구예요? 박나래 씨 가겠습니다. 박나래 씨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예. 라라라라라 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박나래 씨. 청바지를요. 자, 밑에가 오리 많이 풀렸죠. 왜 풀렸을까요? 너무 길어서 잘라서. 오호, 자크가 달렸습니다. 바지 지퍼가 달려서. 어머, 짧은 치마에 그 느낌이 있으죠. 지퍼를 올리니까 맨다리가 보였습니다. 얼른 내려주셨고요. 위에는 해바라기가 그려져 있는 시스루 티를 입었습니다. 사실은 박나래씨가 저 시스루만 입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보기 힘들다 해서 안에 티셔츠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요 작은 꽃을 달았는데요. 마치 뭐라 해야 되지, 탯줄, 아니 탯줄이 아니라 그 애기 났을 때 그 저기 집 앞에 그 고추랑 막 걸어놓는 거 금줄 마냥. 예, 머리에 달아 놓았습니다. 짧은 길을 더 짧아 보이게끔 오늘 코디를 하셨는데요. 자, 박나래 씨, 막들리면서. 진짜로 짧은 키를. 네. 진짜 더 짧아 보이게 하고. 진짜 좀 이렇게 좀 통통하신 분들이 입으면 더 통통하게 보일. 예. 수밖에 없는 밝은색을 입고 와주시고. 이상준 씨는 더 못생겨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이상준 씨한테 지금 제 의상 지적 받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나 잘하세요. 오늘 본인 단점들을 최대한 살려서 왔어. 그러니까 지금 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헤드셋을 이게 쓸 수가 없는 걸 갖고 와가지고. 나 이런 사람 신당동에서 봤어요. 명동이라 신당동에서. 헤드셋을 벗기고 이제 어깨에다가 이거 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솔직히 이상준 씨는 움직이는 것보다 지금 멈춰 있는 이대로를. 네. 찍어서 올리는 게 가장 더러울 것 같아서. 네. 지금 여기 정면에서 사진을 작가님이 찍어서 인별그램 바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너무 과해서 저는 사실 오늘은. 네. 조금 뭐랄까 무난하게 입고자 해서 노란색으로 맞췄거든요. 지금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만약에 임신을 하셨다던가. 네. 요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더 기분이 안 좋아. 그렇죠. 태교에는 좋지 않습니다. 아니 그 지난주에도 사람들이 이 라디오 이제 운전하면서 듣고 가시다가. 네. 도대체 뭘 입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났나 궁금해가지고. 네. 집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어떻게 입었는지 보고 막 그러신 분들이 많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문자 소개해 주시죠. 최민선님이 나래 언니 머리에 파마를 꽂고 오신 줄 알았어요. 일명 그룹부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거 꽂고는 줄 알았나 봐요. 멀리서 보면은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게 그 해외 뮤직 페스티벌 가면은 많이 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예. 어디서 샀어요? 이거요? 요것도 저도 이제 해외에서 샀어요. 해외 직구로. 나도 이거 헤어밴드 이거 영국 직구. 저는 요거 미국 직구. 미직. 영직. 이상준 씨 얼굴 어디서 직구해 왔어요? 아니, 이상준 얼굴 어디서 직구해 왔어요? 엄마한테.
아니, 이게 엄지는 그 직구로 엄지. 맞은 얼굴인데. 아, 이렇게 공격하지? 얼굴 공격해도 돼요? 아니, 얼굴 공격해도 돼요? 나 시원할게. 나 얼굴 공격. 거, 안 보는 거 있는 나 얼굴 공격 제일 잘해. 유효진 씨께서는요, 나르 씨는 뭔가 뇌 검사 받는 중인가요? 아, 뇌파. 예. 어. 강유정 씨는요, 어머나, 어째, 상준 오빠 어디 아픈 사람 같아요. 아픈 사람 같아요가요, 아픈 사람이에요. 나 이국주 씨 지금 앞에서 보고 있는데. 네. 나 이거. 이거라뇨, 사람한테. 지금 이거 머리랑 이거, 이 모습 이거. 네. 어디 쇼파 같아요. 어떤 쇼파 본 것 같아요. 쇼파에 꽃 달리고 이런 노란색 쇼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사람한테 쇼파가 뭐예요? 아, 진짜. 김윤정 씨는요, 국두혼두 머리띠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처럼. 어머. 류주인님 뭐예요? 읽어줘야죠. 읽어. 이건 뺍시다. 읽어! 그래서. 읽어줘요! 본인이 읽어봐요. 아유, 이거 쑥스럽잖아요. 읽어봐요! 류주인님, 분명 이제 여자분이 보내주신 건데. 그만, 그냥 읽어요. 처음 보는 이름. 아, 그냥 읽으라고요.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 친인척, 친구, 어떤 사람의 이름도 아닙니다. 오늘 상준 씨, 송중기보다 잘생겼네요. 류주인님은요, 지능형 안티예요.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이상준 씨의 이제 SNS 털러, 송중기 씨 팬분들이 가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 하면서 이상준 씨를 더 싫어하게 되는 아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잠깐만. 오늘 왜요? 노래 왜 이래요 또? 예, 춤추려고 그러죠. 자, 여러분들 오늘 봄입니다. 봄에 어울리는 노래 핑클의 영원한 사랑 듣고 올게요.